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또한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실은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사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원수와 싸우지만 그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친히 칼을 들고 싸우시며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 다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자녀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던 자녀는 보통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몸은 늙고 해산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가는 가운데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없죠.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도 잘 맞습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시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3절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로도 데려와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바로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4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서 더 깊이 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쪼르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무서운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다고 그리고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시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에는 해산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믿음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 이성과 상식으로만 한 것은 아니신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끄셔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때 그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가 임신한 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그 가운데에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속에 대해서 점점점 옅어져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오직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이 평택 지역과 이 지재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